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년 맘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요, 20대, 저도 20대 지난 적 있어요. 20대 꿈 많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야곱, 그죠? 요셉, 다니엘, 사무엘, 그죠? 등등. 꿈. 성경에서는 꿈을 흔히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꿈과 관련된 우리 찬송을 부르니까요. 자,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죠? 형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도망쳤는데 사막 아니냐고, 동네가 해는 지고 사방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그 다음에 짐승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고독하고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도 막막하고, 그죠? 아마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촥촥촥촥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바닥에 넣어서 식구들끼리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바닥을 놓아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들이 잘 보여요.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죠, 그죠?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잠을 깼어요. 지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말이, 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가장 고독한 순간, 하늘 들어가는 입구, 곧 꿈의 문, 비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파운즈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지었어요. 이분이 이제 400여 편 찬송 시를 짓고 칸타타 가사도 많이 지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이 찬송시도 지었죠. 바로 이렇게 영어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3절까지 지었습니다.
자, 이제 2절 불러보십니다. 보세요. 낙심될 때 소망을 주셨으며,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꿈을 가지게 돼요.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받을 표입니다. 평생 살면서 그 꿈, 그 약속, 지니고 살면서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녕 이루어져. 그랬잖아요.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은혜 되죠? 2절 불러보십니다.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명감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나죠? 그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공명, My wonderful dream. 이거 작곡하신 분은요,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 가브리엘, 유명하잖아요. 그죠? 미국 출신의 작곡가의 음악 선생님, 성가대 지휘하시고, 쥐락교 노래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찬송가 8천여 곡을 작곡했어요. 참 멜로디가 아름답죠. 보세요. 샤론의 꽃,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생과 수고 다 지나노. 이거 다 가브리엘 작곡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는 연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제일 오래된 게 1912년, 바로 이 책에 이것이 이렇게 요건 이제 내지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제 3절 불러보실 텐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당하든지, 내 믿음 지키리니, 그 꿈을 이루는 그 조건이에요. 그죠? 내 꿈은 참되리라. 자, 3절 불러보십니다. 세상 속도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 믿고만이다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놀라운 꿈 청룡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남달리 노래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창으로 늘 화음 맞춰 노래하기 좋아하고 특별히 찬송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처럼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지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던 친구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마지막 우리 찬양을 저희 친구들끼리 헌금대 특순을 했어요. 그때 목매어 제대로 잊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이 찬송 부를 적마다 그 생각이 나죠. 친구가 그립고 우정을 깊이 나눴어요. 이렇게 그동안 청년 시절에 이렇게 노래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도 캐나다 역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옛날 소년 시절에 꾸었던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꿈을 그려보곤 합니다. 보고 싶다, 친구야. 오늘 보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놀라운 꿈을 또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를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찬송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